우리가 올 때 선변폭포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아 오는 왔잖아요. 길도 즐거웠죠. 마지막까지. 이야, 진짜 너무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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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예. 이야. 끝내줘요. 철원에 예. 이런 절경을 가진 곳이 있었어요? 오, 철원에 이런 데 많죠. 예. 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삼부형 폭포. 삼부형 폭포. 예. 예. 1박 2일. 옛날에 은재 언니가 나왔던데. 아. 우리나라 5대 폭포. 야. 예. 진짜 멋있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시골 다니면서 선녀탕 예. 선녀탕 했는데 예. 진정한 선녀탕이 여기 있었네요. 맞아요. 예. 예. 이 멋있는 폭포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당연하죠. 예. 예. 우리 토지 예. 한번 진짜 좋은 토지거든요. 네. 예. 이 폭포 위에 또 저수지가 있어요. 네. 저수지 위에 우리 예. 토지. 폭포 위에 저수지. 저수지 우리 토지. 그렇죠. 예. 그 가는 길에 예. 예, 있습니다. 아, 우리 토지. 바로 그 길목에. 그렇죠. 야. 예, 예. 야, 여기 물놀이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못하게 하네요. 우리 토지 가는 길이잖아요. 예. 와서 보니까 포장을 하고 있네요. 아, 우리를 만져주네. 그죠? 아, 안 그래도 길이 괜찮았는데 예. 아스콘 포장까지 해서 우리 토지까지 가는 길이 더욱더 좋아지네요. 이 포장하는 도로 반대쪽으로는 물이에요. 용화 저수지. 이야, 저수지인데 느낌이 예. 큰 강 예. 혹은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예. 뭐 땅이 조금 있다 보니까 예. 예, 바다 같은 느낌도 나고 모래기처럼 이제 물을 많이 이제 방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아... 물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야, 그럼 이 저수지도 예. 그때그때 그렇죠. 모습이 다 틀리겠네요. 아, 그렇죠. 저수지 인근으로 민가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여기는 실제로 주민들보다 도시분들이 더 많아요. 예. 왜냐? 오면서 환경이 예. 보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야, 이 산책로 너무 좋은데요? 어, 그래요? 예. 예. 저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 예. 야, 어디 봐라, 어디. 와. 어디 먹고 가나. 바다가 어디도 먹고, 예. 네. 네, 산책로도 좋고. 예. 그리고 호수를 둘러싸서 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 끝까지. 예. 네. 네. 말 그대로 네. 여기가 진정한 호수 전원 마을이네요. 맞아요. 예, 너무 좋아요. 아, 물도 보고 건강도 챙기고 그렇죠. 예. 뽕도 따고 어디도 따고 마을길 포장이 잘 돼 있고요. 네. 제가 마을길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느낀 게 네. 도로 양쪽으로 건축이 네. 참 많이 돼 있고 빈 땅이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도시에서 오신 분들 아. 예, 그분들이 이제 꽤 많이 땅을 사놨거든요. 아, 진짜 인기가 많은 동네인가 봐요. 예, 예. 오늘의 우리 토지 당연히 이 길에 붙어 있는 거죠? 아, 당연하죠. 우리 토지는 이제 출입을 못 합니다. 아, 못 들어가요? 토지로 들어가는 쪽에 다리를 잘랐어요. 네. 그리고 콘크리트로 굉장히 단단하게 네. 포장까지 해놓고. 그렇죠. 이 다리가 있다는 건 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토지와 도로 사이에 예, 예. 국어 계곡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깨끗하죠? 네. 이게 이제 용화 저수지로 들어가는 물이죠. 아, 흘러서. 저수지로. 여기 바로 밑에잖아요, 저수지가. 네. 네. 여기 조금만 정리하면 네. 내려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꾸밀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당연하죠. 우와, 다리 건너오니까 예, 예. 이 안에는 완전 독립적이에요. 맞아요. 네. 이 마을 안에 네. 마치 두둥 떠 있는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섬처럼 네. 독립된 공간이에요. 여기 다리를 이제 건너오니까 네. 국어가 있고 그다음 여기 나무로 싹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프라이부터 한 게 너무 좋네, 그죠? 예. 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주변 시야가 하나도 안 닿아요. 없어요. 네. 네. 안에 필지가 세 개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저 생산 관리하고, 예. 예 계획 관리하고, 예. 예 두 개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전이 있고, 예. 대지가 있어요. 야, 이 안에 꽤 넓은데요? 여기 대지가 380평이잖아요. 380평이요? 네. 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는 단이 하나 높은데요? 아, 여기, 예. 여기 보시면은, 석축공사 다 해놨잖아요. 네, 아, 예, 예, 앞쪽에. 아, 여기 예. 이제 지지분이 직접 여기 주택을 지으려고. 예. 예, 이렇게 석축공사 다 해놓은 거죠, 여기는. 아, 여기가 대지네요. 예. 여기는 뭐 전용비 안 내고도 그냥 건축만 하면 되는 그런 그렇죠. 땅이네요. 예, 예, 예. 아, 지금 날 더운데, 저 그늘 어떡할까, 저거. 들어봐, 얼마나 야. 시원한지.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 시원해. 야, 이거는 뭐야? 이거 탁자네, 그지? 예. 야. 야.
이 대지 안에 예. 이 수목들만 잘 이용해도 그렇죠. 여기 진짜 엄청나게 좋은 공간으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예. 토지의 전면부 쪽이 아니라 옆쪽도 다 그렇죠. 둘러싸여 있네요. 예, 예, 그렇죠. 예. 대고기. 야, 물 맑은 거 보세요. 여기 내려가는 계단 간단하게 예. 만들어 놓고 이 그렇죠. 아래 내려가서 휴식을 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토지의 경계 라인을 따라서 이 계곡물이 거의 한 50m가 쫙 붙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은은하게 그냥 줄줄줄줄 이 소리가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갈수기니까 물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네. 비 오면 콸콸콸콸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저 산이 멋있는데요? 저 산이 우름산. 네. 우름산. 예, 저게 야. 궁예가 예. 나라를 잃고 울고 갔다는 아. 그 전설이 있는 산이잖아요. 예.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야, 우리 도대체 앞쪽으로 왔는데, 오, 이건 뭐예요? 어, 연못. 예. 연못이 있어요, 토지 안에. 야, 이거 낚시터네. 아, 저는 예. 이 느티나무가 굉장히 큼지막해갖고 멋있어서 예. 여기 보려고 들어왔는데 예. 안에 못이 있어요. 예, 예. 네. 비밀의 장소네. 예, 와.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니까 예. 아, 요소가 너무 좋은 게 예. 큰 수목들도 있고 그렇죠. 예,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예. 테두리는 쭉 둘러서 있고 안에 연못도 있고 그렇죠. 작은 크기도 아니고 이거 활용하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수경 정원 예. 그리고 나무 그늘을 이용해서 조경 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주 좋아. 예. 우리 토지를 네. 참 이 둘러싸고 있는 느티나무가 너무 좋네. 아, 진짜요? 예. 경계면 쪽에 약간 둔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낮은 벽면이 있는데 예. 거기에 수목들도 빼곡하고 그렇죠. 그 둔턱이 경사도 낮은데 예. 또 높이까지 낮아서 딱 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철원군 갈마릅에 있는 우리 토지는요. 토지의 면적이 총 1623평입니다. 소형 평수로 분할해서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지목은 전과 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용도는 전체를 전으로 쓰고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더욱더 좋은 거는 상수, 하수, 오폐수까지 토지의 앞까지 다 지중화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토지까지 오시는 길은요. 철원군청에서 약 10분, 산부연 폭포에서는 5분, 용화 저수지에서는 1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마다 개성이 있고 네. 재밌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올 때 선변 폭포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아 오는 길도 즐거웠죠. 마지막까지. 네. 야, 진짜 너무 좋죠. 예, 네, 예. 맞아요. 예. 한데 예. 근데 이게 토지가 1600평이 넘다 보니까 예. 한 번에 샀을 때는 좀 부담을 느끼기 쉬워요. 분할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분할 돼요? 예. 그래도 한 300평, 예. 250평. 예. 예. 그러니까 1억 초반대서부터 예. 한 1억 중반. 네. 예. 예. 그 정도 금액대. 예, 맞춰서. 아, 그러면은 분할을... 접근하기 너무 좋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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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나눴을 때 어느 집은 대지이기 때문에 예. 집 짓기 편하고 예. 나무 그늘이 있고. 그렇죠. 어떤 데는 햇살이 쨍쨍 비추면서. 그렇죠. 예. 그래도 나무 그늘은 다 있어요. 예. 예. 뒤쪽으로 가면 뒤에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렇죠. 지형. 예. 옆쪽으로 가면 수경정원. 그렇죠. 와. 저는 예. 다 둘러보니까 이게 만약 분할해서 사도 좋겠지만 예. 저 같으면 예. 제가 만약 제 손에 좀 돈이 있다, 여유가 있다. 네. 그럼 저는 여길 다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네. 좀 깎아줘야지. 아, 그래요? 아니, 다산으로 좀 깎아줘야지. 분할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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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가득한 네. 비밀의 정원을 찾으신다면 땅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